해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와, 이거 관장님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찍으신 건가요? 아, 나는 이거를 본 순간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듯이 생각을 해요. 아, 그러면은 그 베이치를 어디다 놓고 이 바람이 부는 것 같이 내 본 느낌, 감정, 그때 본 표정 이걸 한참 구상을 한 다음에 샷타를 누르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는 순간에 샷타를 누르는 게 아니고 바라보고 있다가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감정을 갖다가 이 사진에다 불어넣는 거예요. 치겠지만 관장님 이거는 저녁 노을인가요? 그렇죠. 네네. 대대대방의 저녁 노을인데 사람들은 이거 포토샵을 하는지 저는 포토샵을 아예 배우지도 않고 할지도 몰라요. 근데 생태 그대로 하늘이 붉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붉은 늘 그런 걸 보이고 여기서도 특히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칼라가 오랫동안 있는 게 아니고 한 20분 전후해서 싹 다른 빛으로 바뀌어요. 와, 하늘에서 채색한 게 아니고 네. 있는 장면 그대로 담으신 거네요. 네, 그리고 캔버스에도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림이라고 빛으로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지금 이건 화선지 아닙니까? 캔버스니까 화선지고 물감이고 이건 빛이에요. BGR, RGB. 그래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카메라는 붓이란 말이에요. 카메라는 붓으로 빛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찍었죠.